하는 음식으로 스웨덴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의 악취나는 음식들 탑6!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6위 취두부. 취두부는 두부를 소금에 절여 오랫동안 삭힌 중국 요리로 썩은 두부라 불립니다. 청나라 강의제 때 안후이 성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북경으로 올라온 왕치화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 낙방 후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경에서 두부 장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업한 이후 장사도 안 되고 맛이 변해버린 두부 때문에 고민이었던 그는 곰팡이가 핀 두부를 소금물로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색으로 변했고 맛도 특이해 입소문을 타 장안에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취두부는 황제 식단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떤지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막 설명들은 듣고 그랬는데 상상만 할 뿐이지. 맞아. 궁금하긴 궁금해요. 5위 쿠사야. 쿠사야는 일본 전통의 염장 건조 식품으로 도쿄도에 소속된 섬들인 이지제도의 특산품입니다. 현재는 주로 니지마촌에서 생산되고 쿠사야의 유래는 과거 일본에서는 소금에 무거운 세금을 매겼었기 때문에 값비싼 소금을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기 위해 농도가 낮은 소금물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쿠사야가 뭔지 찾아봤는데 생선이래요. 생선을 말린 음식이라고 하는데 사진으로는 별로 냄새가 안 나게 생겼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간고등어처럼 생겼는데 이게 냄새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4위 키비야. 그린란드 이누이트의 발효식품으로 악취로 이름이 자자하며 먹는 방법이 아스트랄에서 유명합니다. 이 식품은 비타민 및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한 이누이트들에게는 거의 필수 식품으로 주로 따뜻할 때 만들어 두었다가 겨울에 먹었으며 결혼과 생일잔치에 빠지지 않습니다. 키비야! 이 설명만 듣고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좀 저는 너무 약간 혐오식품인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좀 징그럽죠. 먹기도 그렇고. 네. 3위 에피큐어 치즈.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치즈인 에피큐어 치즈. 이 치즈는 3년 이상 숙성시켜 만들므로 냄새가 아주 고약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또 다른 차원의 식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치즈란 치즈는 웬만한 건 다 잘 먹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2위 삭힌 홍어. 삭힌 홍어는 한국 전통 음식입니다. 100g당 87칼로리를 내며 11월에서 4월이 제철입니다. 곰삭은 홍어의 톡 쏘는 맛은 많은 미식가들을 유혹합니다. 맛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린다는 삭힌 홍어. 홍어 러버입니다. 네. 홍어 도전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너무 좋죠. 그래도 홍어가 2위를 차지해서 한국 음식이 있어서 좀 뿌듯하네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이 2위인 것을 내가 먹을 줄 아니까 괜히 어깨가 좀 올라가네요. 1위 스르수트 레밍. 스웨덴의 통조림 식품으로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요리이자 그와 동시에 세계 최악의 악취 음식이라고 알려진 요리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스웨덴어로 시큼하다를 뜻하는 수르와 북유럽 지역에서 청어를 칭하는 표현인 스트레밍의 합성어입니다. 정확히는 발트의 연안에 사는 더 작은 아종을 가리키는 말이고 일반적인 대서양 청어는 실이라고 부르며 보통 식초절임으로 먹습니다. 직역하면 시큼한 청어 요리입니다. 이 냄새를 한번 맡으면 거의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독하다고 이게 그거죠. 하더라고요. 통조림, 그렇죠. 청어조림. 본 것 같아요. 심각한 냄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악취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나라 음식들을 볼 때 저걸 어떻게 먹어 했어요. 근데 이제 홍어를 보고 그들은 그게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음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은 세계의 악취나는 음식들 탑6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